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이플자이 올해 2023년도에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청약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분양가는 어느 정도에 형성되고 84형을 분양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올해 이제 2023년도에 메이플자이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죠. 메이플자이는 신반포 4지구, 그래서 한신 8, 9, 10, 11, 17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인데요. 원래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시공사에서 화물 연대파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수급, 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조합에다가 입주를 연기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죠. 그리고 결국에는 입주가 미뤄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2023년 하반기가 돼야 일반 분양될 걸로 보입니다. 그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3307세대이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 분양은 236세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7호선 반포역, 그리고 3호선 잠원역, 신분당선 뭐 신사역, 9호선 사평역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도보권이라서 굉장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편리하죠.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간선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서 입지적으로 좀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는 원촌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가 이제 3000세대 이상 대단지잖아요. 그래서 잠원역 시부지가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설 거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팽배하죠. 여기 이제 일반 분양부는 아마도 이제 5구형이 대부분이겠죠. 큰 평형들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5구형 그리고 84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소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조합원 분양분으로 좋은 평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사실 8세형 이상이나 뭐 좋은 동호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조합원 분양분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에는 일단 작은 평형 위주로 나오거나 좀 동호수가 안 좋은 것들 위주로 이제 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좋은 동호수를 원하시거나 큰 평형대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분양에 도전하시는 것보다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것이 좋죠. 지금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가 사실 2021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당시 이제 평당 분양가가 5,60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 뭐 공사비가 좀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사실 6천만 원대 선에서 이제 그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천만 원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주변 시세가 평당 지금 9천에서 1억까지 가니까 상당히 시세 차이가 좀 누릴 수는 있겠죠. 신반포 4지구 조합원 입주권도 한번 보면 매물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급매가 별로 없고 시세 하락도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평당 8천만 원대에 일부 뭐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하는 평형을 매수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동호수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조합원 옵션 같은 것들도 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그 물량을 그냥 매수만 하시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라서 청약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취득이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사실 분양을 노리시는 것보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평당 8천만 원대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으면 분양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따져봤을 때는 평당 8천만 원대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공사 관련해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공사가 이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려달라는 대로 좀 올려주게 되면 조합원 1인당 거의 추가 분담금 1억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실 분위기로 봐서는 시공사 요구를 안 들어주기가 어렵죠. 여기는 이제 그 뭐 이미 단지가 거의 완성이 돼서 일반 분양 앞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시공사 요구대로 안 해주면
공사 중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리플레이 영상에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 지연에 관해서 다뤘던 것이 있는데, 이제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은 학기 중에는 유치원을 폐교할 수가 없는데, 폐원할 수가 없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폐원 시기가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입주 시기가 늦춰졌던 그런 이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사실 고려할 때는 뭐 교회, 상가, 유치원 이런 교육 시설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지 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협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